모처럼만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국과 미국 내 기업들 간의 유대와 함께 한미 비즈니스 동맹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보람차게 막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지고 한국 내 각도의 지사들은 물론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희망찬 비즈니스의 내일을 기약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화려하게 막을 연 대회 첫날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오게티를 남겼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인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객석에서 여러 명이 태연하게 무대 앞으로 걸어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대 앞에 도열하기가 무섭게 전단을 펼치는데 대회장인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의 이름이 등장하며 지금 우리를 존중, 지금 지불이라는 문구가 나타난 것.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직원들에 대한 존중,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최근 노조 결성 문제로 노사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은 이들의 등장이 이번 대회에 득이 될 것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막식은 이들을 진행 요원들이 내보내며 무사히 진행되고 끝났지만은 이번 대회에 오게 티일 수밖에는 없는 것일 듯하다.